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2019 중요한 모평과 수능 대비 수능 기간 써머리 요약 정리를 맡은 강동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EBS에서 이제 이진우 선생님과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수능 특강이 좀 호흡이 길다 보니까 저거를 급한 마음에 듣기 위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강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강좌 수는 총 이제 7반 깎게 되지 않으니까 아주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수능 특강 써머리죠.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한번 그래도 풀었다는 가정하에서 말 그대로 좀 필요한 문제만 선별해서 집중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의 특징은 여기에도 있지만 이 2019 수능 특강이 한국 지리 교과서처럼 총 대단어 8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간단한 지역과 관련된 거는 다른 단원과 합쳤고 나머지는 대단원 하나의 분량을 한강에 녹아내서 딱 주제에 걸맞게 수능 특강 딱 페이지 딱 알맞게 이렇게 강좌수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생님이 그래도 아, 이 문제가 출제가 가능성이 높구나 그런 문제들을 이제 선별을 했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게 문제만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자료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료 중에서 일부 중요한 것들은 본문의 것들을 이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수능 특강 한국지리 좀 앞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바로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6번에서 출제된 문제. 바로 부산 광역시의 지도를 주고 도시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바로 작년이죠. 2018학년도 EBS 수능 특강 교재에 있었던 문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월 모평에서는 수능 특강 교재에서만 연계가 되고 또 이후에 9월 모평에서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연계가 되고 수능에서는 또 수능 특강 또 수능 완성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겠지만 문제만 연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보가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 특강 교재 본문에 보면은 자료 플러스라든가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코너에 있는 이런 되게 우수한 자료들 자체를 다시 문제로 가공해서 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차게 봐주셔야 됩니다. 총 7강으로 이제 마련한 강의 선생님과 함께 연계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다시 복습해서 모평과 수능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바로 1강에서 뵙겠습니다.